이거는 간단하게 해결됐는데 두 번째 걸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볼까요? 이 부분. 그렇죠? 이 부분은 20만 따로 빼서 본다 그러면은 20 더하기 1 더하기 20 더하기 5 더하기 20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져 나가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20만 따로 빼면은 20만 빼면은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121까지 가죠. 그죠? 어, 아니죠. 101까지 가죠. 그렇죠? 그럼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쭉쭉 나가는 것은 4씩 증가하고 있잖아요. 그죠? 4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4 더하기 1 5는 4 더하기 1이 되고 9는 4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 4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되고 그죠? 이것은 4 곱하기 25 더하기 1이 되죠. 그렇죠? 그러면 따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? 20은 20에다가 1 더하기 4 곱하기 1 거기다가 더하기 1 그죠? 1만 빼 1을 어떻게 처리할까요? 1을 처리하기가 좀 애매하네. 4 곱하기 1 더하기 1 그냥 밖으로 그냥 늘어놓을게요. 더하기 1 그리고 9는 어떻게 되죠? 9는 4 곱하기 2 더하기 1 그죠? 더하기 쭉 가서 101은 4 곱하기 25 더하기 1 25 더하기 1이 되죠. 그렇게 되죠. 그러면은 1들만 따로 모으면은 1만 따로 모으면은 1은 몇 개가 있나요? 1은 25개? 26개가 되네요. 1 곱하기 26이 26개니까 그냥 26으로 하면 되겠고 26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25 되죠. 그래서 1에서 25를 더하는 것은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. 어떤 식인가요? n 곱하기 n 더하기 1 나누기 2 이 식을 써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죠? 그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오고 해서 이 값이 나오고 그 나온 값에다 4를 곱해서 26을 더한 다음에 다시 20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을 다 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렇죠? 여러분이 아마 차분히 풀면 다 풀어서 될 거예요.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. 그렇죠?